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내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상인이 네서스 감시자의 무덤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주의 무기는 허클베리라는 기관단총입니다. 진짜 좋은 힌튼 무기입니다. 저치치 탄창의 일부 재전전대지만 중의제로 얻은 다음에 모든 탄창을 채웁니다. 시장, 갬릿 아니면 공격전 활동할 때 중의제가 드랍될 수 있어요. 이 무기를 꼭 받으세요. 헌터의 방어구는 거짓말쟁이 악수입니다. 이 건드시 근접 능력이 버프시켜요. 전기 근접 능력을 사용하거나 근접 공격을 당하면 매우 강력한 근접 공격으로 반격할 수 있으며 이때 생명력도 회복됩니다. 스탯 본배를 보니 참 괜찮아요. 지능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회복력과 힘이 많아서 좋아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탄을 위해 이번 주에 다리가 있습니다. MK44 비커사라고 합니다. 지진 강타, 망치 강타, 돈 방패 강타를 탑재하고 충전한 상태에서 생명력이 가득 찬 채로 질주하면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때 능력으로 공격하면 근접 공격 에너지가 일부 충전됩니다. 스탯 본배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빠르세요. 가슈타인 팔 보호구는 아주 좋은 워럭템입니다. 근접 처치 시 즉시 대량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추가로 짧은 시간 동안 생명력을 계속 회복합니다. 스탯 본배가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괜찮은 편입니다. 이것도 받으세요. 이번 주에는 암상인이 우리한테 좋은 선물을 많이 주네요.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